대단하다. 집안에서조차 보완이 안 되고 있어요. 아, 진짜 게임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릴 때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그럼. 중학교 정도 들어가고 이러면요. 그 진짜 게임하고의 전쟁이에요, 완전히.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와 부모 간에 이제 못하게 하니까 학교로 그냥 안 가버리고 PC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그 중독성이 자기가 절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도 저 스마트폰 하지 마, 스마트폰. 하지 마, 아무것도 이제. 근데 이제 게임을 아예 안 하고 있대요. 그래. 따끔하게 혼을 내가지고 못하게 해야 돼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하는 것보다도 네. 바르게 사용하는 그렇죠.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네. 주말, 토요일, 일요일만 쓰고 나머지 평일 날은 절대 보지 않기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잔소리 전쟁 누굽니까? 유빈. 우리 집은요, 엄마랑 아빠랑 저랑 다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잔소리를 하는 순서가 다 있어요. 아빠가요, 엄마한테 설거지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하라고 잔소리를 하면요,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엄마가 저를 찾아보면서 나갔다 왔다가 손 씻었어? 학교 숙제는 다 했어? 이렇게 잔소리를 하세요. 그럼 저도 아빠 뭐 잘못한 거 있나 없나 확인해서 잔소리를 막 해요. 아빠는 어떤 주로 잘못을 하는 것 같아요? 아빠는요, 물 마시고 컵 아무데나 놓고요. 막 세수할 때 막 물 안 받아서 하고 그냥 물 틀어놓으면서 낭비하고요. 그럼 안 되죠. 그리고요, 덥다고 짜증난다고 리모컨 리모컨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아빠 부탁할 땐 예쁘게 말하는 거예요 라고 알려줬는데도요 아빠가 안 지켜요. 심각하네. 그 우리 집에는요 약간 잔소리 먹이 사슬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잔소리 먹이 사슬. 절대 반대로는 안 하는데 이렇게 세수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아빠 물 다 새 나가는데 손가락에서 물 틀어놓고 세수하면 어떡해. 그거 어떡해.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세면대. 받아서 어떨 땐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또 지켜서서 발까지 거기다 씻을 해요. 물 낭비된다고. 오, 제대로 근데, 배웠네요. 맞는 얘기인데, 잔소리. 그래요? 맞는 얘기인데, 다? 근데 이 잔소리를 저한테만 해요. 엄마한테는 절대 안 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잘하면 나도 아빠한테 배워서 잘할 수 있잖아. 아, 그게 아빠가 잘못이라는 얘기야? 말도 지지 않고 잔소리를 갖다 저렇게 집에서 맨날 하는데 이번 오늘을 우리가 발판 삼아서 잔소리를 갖다 좀 줄여보자. 그래. 아빠도 안 할게. 너도 잔소리하지 말고. 그거는 아빠가 하는 거 보고 결정해요. 끝까지 잔소리해. 끝까지 아저씨. 저 이경규 아저씨한테 잔소리 하나만 해도 도대체 과제는 안 되잖아. 도대체 과제는 안 되잖아. 아니 제가 사놨어요. 오늘 가지고 왔어. 아저씨 가지고 왔어요. 마음껏 유준이랑 과제도 가져왔어요. 유준이. 와. 유라 박수 한번 보내드려. 와. 다시 안 가져올 거예요. 자, 다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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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아, 그래, 그래. 제가요, 목소리가 맨날 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조금만 크게 말해도 목소리가 바로 쉬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맨날 작게 좀 말하는데요. 그건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야, 그게 뭐가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요. 네. 할머니가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제가 언제는요 할머니가 저한테 도나라고 불렀는데 제가 네 하고 대답을 했는데요. 할머니가 도나 돈이 없냐? 이렇게 하면서 저를 계속 찾으세요. 근데 그게 이렇게 하면서 저를 계속 찾으세요. 근데 그게 한 말에 야, 그거 어디서 떨어졌길래 바로 그런데 그게 아빠도 귀가 잘 안 들리세요. 아빠는 나이가 들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요. 아빠가 뭘 하면 엄청 집중해서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언제는요 뭐 숙제가 어려워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아빠 했는데요 아빠가 뭐 아무 대답도 안 하고 해가지고요 제가 아빠한테 아빠 내 말 안 들려 이렇게 말해야지 아빠가 왜 이렇게 말하셔요. 그러니까 도움 건 몫이 된다 이유가 있군요. 도움이 너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내가 4살 이후로 네 생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네가 뭐 태권도 같은 데 가서 뭐 이런 데 뭐 축가로 가고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그런 거야. 너 병원도 갔다 왔잖아. 그렇죠.